반갑습니다. 이태민입니다. 1월 26일 오전에 삼성전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갤럭시 S22 언팩 행사의 공식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트레일러의 내용을 보시면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가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 동영상 촬영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2의 카메라 부분이 가장 부각될 것 같고요. 언팩 날짜는 2월 9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0일 자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월 10일 새벽 5시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죄송하고요.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이집트 시간으로 2월 9일 17시에 언팩 행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0일 자정이 맞습니다. 갤럭시 S22 공식 사전 예약 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1일, 사전 예약 개통 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5일이고요. 정식 출시는 2월 25일부터고요. 이번 갤럭시 S22 사전 예약은 8일 동안 진행하는데 사은품이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갤럭시 S22 시리즈 출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2가 99만 9,900원, 갤럭시 S22 플러스가 119만 9,000원, 갤럭시 S22 울트라 256기가가 145만 2,000원, 갤럭시 S22 울트라 512기가가 155만 1,000원입니다. 아마 램 용량은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는 8기가 램이 들어가고 울트라 모델 256기가는 12기가 램, 울트라 모델 512기가는 16기가 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울트라 모델 1TB 용량은 아마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만 판매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공식 컬러입니다.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는 블랙, 그린, 핑크 골드, 화이트고요. 울트라 모델의 색상은 블랙, 화이트, 버건디, 그린입니다. 한정판으로 비스포크 색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는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CPU도 스냅드래곤 8 1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S펜을 수납할 수 있고 S펜 반응 속도도 2.8ms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인 갤럭시 S21 시리즈와 가격을 동결한 걸 보면 삼성전자가 전작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한편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탭S8 시리즈와 갤럭시 홈 미니 2도 발표된다고 합니다. 저는 갤럭시 S22 울트라 512기가와 갤럭시 탭S8 울트라 모델을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22 사전 예약 사이트 안내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조선 폼팔이라고 검색을 하면 휴대폰 성지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일반 대리점보다 30만원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30만원 이상 할인을 받거나 갤럭시 워치 4를 받거나 닌텐도 스위치를 선택하거나 갤럭시 버즈 2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은품 외에도 당연히 삼성 제조사에서 주는 사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도 주니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하고 주문을 하면 택배로 갤럭시 S22를 받아서 개통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전 예약 혜택을 많이 주는 사이트까지 알려드렸고요. 갤럭시 S22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